오늘 분갈이한 아이들입니다. 얘는 소인재금 6,000원 아이인데요. 사이즈가 제법 좋고 예쁘게 왔습니다. 소인재금 6,000원. 이 아이는 루비 크리스탈 만상인데 루비 크리스탈이란 이름을 받고 있습니다. 2만 원 아이고요. 이런 하월시 아이들은 뽑으면 진짜 굵은 뿌리들이 몸보다 더큰 아이들이 뿌리들이 이렇게 적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데요. 루비 크리스탈 2만 원씩이고요. 이 아이들은 흑목단입니다. 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보이게 올려서 심었습니다. 뿌리가 아주 얼굴보다 막더 뚱뚱해 보일 정도로 큰 아이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흑목단이고요. 묵은둥이라서 입장도 좀 많아요. 흑목단 56,000원입니다. 56,000원. 미기올티우스는 정말 예민한 아이라 이거 생각 이제 하고 싶을 때할 거예요. 얘는 지금은 안 했어요. 당당하게 땅땅하게 잘 크고 있어서 지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기올티우스 의제옥이라고도 하고 슈도리도스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세 가지입니다. 의제옥, 슈도리도스, 미기올티우스 이렇게 이름이 세 가지 있습니다. 3만 원씩이고요. 얘는 레인드랍 커팅 군생인데 목대가 그래도 멋있습니다. 레인드랍 사두 16,000원 아이고요. 물방울이랑 얼굴이 완전히 꽃송이처럼 예쁘게 잘 굳어졌습니다. 레인드랍 16,000원 아이. 얘는 프랭크 철화 2만 원입니다. 2만 원입니다. 프랭크 철화는 색감이 너무 예쁜 빨강입니다. 14cm분에 분갈이 했습니다. 프랭크 철화 2만 원 아이. 얘는 홍포도 만원이고요. 자연군생이던데요. 얘는 뽑으면서 보니까 입장, 마른 입장도 하엽도 정리하고 뿌리도 정리하면서 보았더니 자연군생입니다. 만원 나이입니다. 얘네는 차우바니에 아주 통통하고 사이즈도 엄청 좋은 아이들. 차우바니에 12,000원입니다. 차오바니에 12,000원. 얘는 반데리에티에입니다. 반데리에티에 작은 가지도 아니고 너무 크지도 않고 딱 좋은 크기 좋은 4만 원 아이입니다. 반데리에티에 4만 원이고요. 이 아이는 돌기난봉옥 4만 원입니다. 돌기가 굉장히 많죠? 사이즈가 좀, 그 대신 좀 작아요. 돌기가 많아서 사이즈가 좀 작은데, 요거는 4만 원씩이고요. 요 돌기난봉옥. 얘는 사이즈는 많이 커요. 그리고 요 중간에서도, 이게 어떻게 클지 모르겠는데, 돌기가 생깁니다. 돌기가 이렇게 다 생겨서, 이렇게 생겨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정말 커요. 사이즈는 엄청 크고 돌기난봉옥 4만 원씩이고요. 얘는 마호가니하고 비슷한 그런 아이인데요. 홍보석이라는 이름입니다. 두당 8,000원이고요. 빨갛게 물이 든다네요. 홍보석 8,000원씩입니다. 얘는 엘콘 철화 아니래요. 에보니 철화래요. 에보니 철화 2만 원 나이입니다. 에보니 철화금. 금이 조금 약해요. 그늘에서 농장에서 밭에 있는 걸 뽑아와 갖고 금이 좀 약한데 에보니 철화금 2만 원 나이입니다. 12cm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오늘 지금 분갈이한 아이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아이는 아틀란티스라고 하고요. 영국에서 수입 들어온 셋업류입니다. 추위에도 많이 견딘다고 해가지고 이번 겨울 지내봤는데, 이렇게 추위를 잘 견디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면 이파리를 추워지면은 이파리를 다 떨구고 줄기만 남았다가
다시 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오래 키운 걸 보니까 줄기도 두껍고 좋고 늘어지면서 크는데 멋은 있어요. 색도 화려하고요. 아틀란티스 12,000원 아이고요. 라디칸스들은 정말 오래오래 키울수록 예쁜 애 같아요. 봄이면은 예쁜 꽃들 보여주고요. 이거 보고 나서 여름 되기 전에 이제 한번 이발을 싹 해주면, 이발을 해주거나 그때 뭐 가을에 해줘도 되고, 한번 싹 이제 잘라줍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이파리들이 빠글빠글 나오고 빨갛게 물이 들어서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라디칸스 2,000원씩입니다. 블랙 캐시미어 철화. 여기 철화가 있고 쌩얼들이 같은 한 모임입니다. 블랙 캐시미어 철화 대품 6만원입니다. 이거는 먼로 철화 판매한 건데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대품으로 염자 꽃피는 염자 얘네도 대품입니다. 이렇게 굵은 목대로 여러 가지이긴 하지만 굵은 목대로 잘 크고 있는 염자입니다. 얘는 갑자기 또 이름을 까먹었어요. 생각날 거예요. 대품이에요, 얘도. 괴목 비슷하게 생겼지만 괴목은 아닌 대품입니다. 홍매화가 목대가 이렇게 좋습니다. 갑몸들인데 합쳐서 심으면 예쁠 것 같죠? 묵어서 색깔도 예쁘고요. 얘는 호빗이 이제 진작에 분갈이를 해주고 다듬어주고 키워야 됐었는데 맨날 쳐다만 보고 있다가 이제 큰 화분에다가 옮겨서 심어 주었습니다. 이제 올 봄부터 예쁘게 잘 자랄 거예요. 이렇게 레드베리들 있습니다. 6,000원씩이고요. 레드베리. 얘네들은 합식입니다. 색깔도 예쁘고 통통하고 아주 예뻐요. 레드베리 6,000원씩이고요. 라디칸스를 이렇게 합식으로 큰 화분에다 심어 놓으니까 너무 예쁘죠? 꽃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서 아직은 활짝 피지 않았지만 조금 핀 데도 있고요. 너무 예뻐요. 야생화처럼 라디칸스는 참 예쁜 것 같아요. 아이는 크리스티 뷰티 3만원 대품 아이. 크리스티 뷰티. 얘네들도 한 송이 하얀 꽃 같죠? 크리스티 뷰티. 처음에 너무 거해서 눈 돌렸어. 안 보았었는데 요즘은 많이 착해져서 데리고 옵니다. 나플나플 이파리들이, 프릴들이 참 예뻐요. 아리엘 철화. 조그만 아리엘, 요만한 거 하나도 16,000원인데, 이 아리엘 철화는 10만원이에요. 지금은 이제 농장에서 금방 갖고 와서 물이 안 들었는데요. 물도 들고 핑크핑크해지면 가격 대비 가성비 좋은 아이 같아서 갔습니다. 아리엘 철화 10만원 아이고요. 이 아이는 콜리라고 합니다. 콜리 9만원이고요. 색감도 은근한 색인데 매력 있고요. 입장도 통통하고 뾰족뾰족하지 않고 둥글둥글한 게 잘생겼습니다. 콜리 9만원 아이입니다. 얘는 먼노금이에요. 먼노금 5만원입니다. 요아이는 가격이 엄청 거할 때 데리고 온 봉황입니다. 롱원 봉황. 지금은 가격들이 좀 많이 내렸더라고요. 그냥 제가 제 만족으로 예쁘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안단테라고 합니다. 안단테. 4만원 아이고요. 이 아이는 에보니 눈꽃 마리아 금 철화예요. 눈꽃 마리아 금 철화. 오, 영상 찍고 나서 조금 화엽이랑 다듬어 줘야겠네요. 어떻게 생겨서 저쪽 한쪽만 잘안 크고 있는지 봐야겠어요. 눈꽃 마리아 금 철화. 빙산 많이 컸습니다. 큰 아이들은 크는 게안 보이는더라고. 차라리요?
큰거있었는데대품판매되고지금은없지만큰애들은너무큰아이는이파리가나오는지안나오는지모르겠더라고요근데얘는지금가져와서그래도많이컸습니다빙산46만원간츠간츠도많이예뻐졌습니다얼굴이반듯반듯예뻐졌고요파이어필라8,000원저렴하고도참예쁜아이입니다파이어필라라울금목대도좋고금도예쁘게들은라울금이고요30,000원이고요이거는엘코온철화엘코온금철화20,000원아이입니다엘코온금철화20,000원아이입니다수자나의대품군생입니다60,000원이고요수자나의와아주대품입니다20cm 분하나가득이에요얘는마제스타철화30,000원아이고요선톱이랑색감이랑너무예쁘죠마제스타철화30,000원아이고요여기새까맣게보이는거는배반의장미배반의장미가얼마였더라30,000원이었던것같아요배반의장미30,000원심겨져있는분이예운분10,000원인데요뽑아서갈수도있고요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분채보내달라고하시면분채이렇게갈수도있습니다아주색감이특이하죠배반의장미얘는줄리아철화대품입니다줄리아한몸이에요한몸이고요철하고생얼하고같이있습니다멋있죠대품이에요완전이아이는스파이시라고하고요30,000원아이입니다스파이시30,000원아이사두군생얘는대비철화입니다철화도잘엮여있고색감도예쁘고요짱짱합니다대비철화20,000원아이입니다저녁이돼가고있어요퇴근하기전에잠시몇아이소개시켜드리고퇴근합니다오늘저녁도행복한시간되시기바랍니다다음영상에서또만나뵙겠습니다감사합니다